안녕하십니까. 경기 국민의 소리의 권선입니다. 남양주시 와부 농협은 지난 7일 지역 내 소외계층에 전달해달라며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겨울철 대표 간식 고구마 300kg을 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했습니다. 이날 전달된 고구마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한파 취약계층 60가구에 가가호호 전달됐습니다. 와부 농협 조합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 맛있는 고구마를 드시고 조금이나마 따뜻한 정을 느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눔을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 실천으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. 조성기 와부조한행정복지센터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와부 농협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.